안녕하세요. 상의무입니다. 오늘은 호삼과 같이 먹는 무김치를 한번 담아볼게요. 호삼 무김치입니다. 무는 큰 사이즈는 아니고요. 가을 무거든요. 자, 가을 무는 여름 무처럼 맵지 않기 때문에 껍질째로 쓰시면 더 오독하고 맛있고요. 만약에 여름철 이 영상을 보시게 되시는 분들은 무 껍질을 깎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잎은 여름 같을 때는 없으니까 안 넣으셔도 되고요. 요즘처럼 이렇게 맛있게 달려있을 때는 이만큼 넣으시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호삼김치는 약간 무 말랭이처럼 오독오독한 게 매력이잖아요. 소금으로 절여서 하는 거 하는데요. 약간 굵게 채 썰어서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굵게 채 썰게요. 이게 한 0.5cm 정도 됩니다. 0.5cm, 0.5cm 정도 이렇게 채 썰어서 소금에 절일게요. 자, 이렇게 썰었거든요. 소금을 자, 소주잔 반잔입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중간에 한두 번씩 조금 뒤집어 주시고요. 완전히 물기고 짜질 정도로 절이겠습니다. 절여지는 동안에 양념 준비해 놓을게요. 이런 고춧가루 양념 같은 거는 미리 만들어 놓으면 고춧가루가 좀 불어나서 나중에 무칠 때 좀 더 낫거든요. 색깔도 좋고. 고춧가루를요. 자, 고춧가루 5스푼 써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4스푼이거든요. 그러면 혹시나 집에 고운 고춧가루 있으면 한 스푼 써주시고요. 이게 없으면은 그냥 이걸로 5스푼 쓰시면 돼요. 고운 고춧가루 쓰면은 색감이 조금 더 예쁘게 나오거든요. 맛에는 큰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운 고춧가루 있으신 분은 한 스푼 써주시고요. 없으면 굵은 걸로 해서 고춧가루는 5스푼입니다. 진 간장 넣을게요. 3스푼 썼습니다. 있으면 한 스푼 써주시고요. 또 만약에 새우젓 없으시면 이거는 멸치액젓입니다. 멸치액젓을 한 스푼 써주시는데요. 참치액 있으시면 참치액 대신 하셔도 되고 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소주잔 하나 넣고요. 약간 윤기도 나고 또 단맛도 나게 하기 위해서 버섯 무 김치는 조금 달달해야 돼요. 무의 양으로 봐서는 이 올리고당 양이 좀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선당을 이렇게 약간만 넣어주세요. 마저 나머지 이제 단맛은 요걸로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통깨와 참기름은 마지막에 쓸게요. 다진 마늘을요 하나 반 정도 넣을게요. 섞어주면 됩니다. 무가 이제 다 절여졌는데요. 이 무가 지금 전 한 3시간 절였거든요. 2시간만 절여도 되는 것 같아요. 2시간이나 한 3시간 정도 절이시면 무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수분이 많이 빠졌죠. 물은 버리고요. 이렇게 헹구는데요. 딱 두 번 헹굴게요. 이렇게 한 번 헹구고요. 물을 이렇게 두 번 헹굴게요. 묻어있는 소금기 같은 거 있으면 다 빼야 되거든요. 보쌈 무김치는 너무 짜우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물을 꼭 짜줄게요. 자, 이렇게 최대한 물을 꼭 짜주면 좋습니다. 물을 짜주고는요. 이게 물을 짜준다고 짜줘도 완벽하게 못 짜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 고춧가루를 약간만 이렇게 넣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양념을 넣어주면은요. 양념이 조금 더 잘 묻거든요. 양념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양념 다 발랐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거 참기름 한 스푼입니다. 참기름 한 스푼 넣어주고요. 통깨도 통깨는 좀 넉넉히도 할게요. 한 두 스푼 정도 넣어줄게요. 좀 더. 그러면 보쌈 무김치 끝났습니다. 약간 단맛이 가미된 보쌈 무김치거든요. 충무김밥 또는 뭐 족발 또 이렇게 보쌈이나 이런 거 드실 때 좋고요.
이렇게 무치셔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